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일에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입니다. 자, 어느덧 8월에 첫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중부지방의 폭우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많은 주말입니다. 자, 빗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고요.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없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은 파주시 토지 경매 물건인데요. 통일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2억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 봉서리 518평의 토지경매 물건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감정가 대비 최저가는 2번 유찰돼서 49%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최저금액은 2억 2,100만원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파주 봉서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3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서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토지 면적은 518평이고요. 생산관리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경매 물건입니다. 자, 위성지도를 보면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산 도시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토지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유로 당동 IC와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개통하게 된다면 월롱 IC와도 인접하고 있는 토지 봉서리 지역 내 토지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인근 지역에는 바로 옆 통일로와 바로 접하고 있어서 통일로에서 차량으로 한 2, 3분 거리에 바로 접하고 있는 진출입이 원활한 위치의 토지 경매 물건이면서 주변에는 이런 산업단지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지도를 좀 더 확장했을 때 전경의 모습인데요. 봉서 3거리 통일로변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내 토지경매 물건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3거리 인근 쪽에 2차선 도로변에 접하고 있으면서 인근에는 이런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빌라들이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통일로와 당동 IC를 통해서도 서울 진출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서도 진출입이 원활한 위치의 토지경매 물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9타경 68182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4억 5천 100만원대 감정이 됐습니다. 자, 감정된 금액을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87만원 선이고요. 현재 최저금액은 2번 유찰돼서 최저가 49%까지 떨어졌는데요. 최저금액은 2억 2천 100만원대까지 떨어진 금액입니다. 자, 최저금액 대비 평당 가격을 나눠보니까 42만 6천원 거리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파주 봉설입니다. 840-1번지 한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고요. 토지 면적은 518평입니다. 자, 8월 12일날 고양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상세한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봉서리 840-1번지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 최저 경매가는 2번 유찰됐고요. 최저가 49%까지 떨어졌는데요. 2억 2천 100만원입니다. 현재 주변의 부동산 매매 시세 대비 최저가 49%라는 금액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매매로 살 수 없는 금액대 경매로만 가능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이 물건의 입찰을 참여하시려면 입찰 보증금 최저금액의 10% 금액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자, 등기부상의 총 채권액을 확인해보니까 이 물건에는 3억 3,600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은행이 아닌 개인이 강제 경매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 전부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토지 외 제수해나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물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은 아니고요. 토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매 사건입니다. 자, 토지 면적은 518평이고요. 자, 감정 기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사건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시점은 2019년 10월입니다. 10월 달에 감정을 했을 때 감정평가액은 4억 5천 100만 원이었고요. 평당 87만원 선에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매매시세와 비교해보면 적정한 금액선에 감정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입찰일자는 8월 12일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역인데요.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영등포 농협 설정되어 있고요. 현재 임차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본 토지도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관할 읍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담당 경매에게 일주일 내에 제출하셔야지만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한 사항의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2020년 1월 달 기준에서 제곱미터당 16만 200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53만 원 정도 거리인데요. 현재 최저 금액보다도 개별 공시지가가 높은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생산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적도상의 토지의 내역인데요. 도로변 3m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3m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국어 쪽은 소하천 구역으로 해서 소하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고요. 자, 국어를 활용한다는 얘기고 도로에 접해 있다는 토지입니다. 자, 토지 전경의 모습인데요. 이제 3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는 현재 토지 전경의 모습인데요. 자, 인근 지역에는 빌라라든지 상업시설,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서 바로 진출입이 원활한 위치고요. 현재 지목은 답, 현재 현황도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현장 전경을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로입니다. 자, 통일로에서 바로 인접하고 있는 우측에 문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우측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목탑,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이고요. 자, 봉서 3거리입니다. 문산, 직진하게 되면 문산 도시지역이고요. 자, 봉서 3거리 쪽에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변에 쭉 가게 되면 좌측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빌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세븐일레븐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에 요 반대편 지역, 작은 임야 밑에 쪽에 형성되어 있는 요 정도 위치에 토지가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주변 조건은 통일로나 일단 도로변에서 진출입이 원활한 위치에 토지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9 타경 68182 사건 소개해 드렸고요. 파주 봉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필지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 518평.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경매 물건으로 우리가 부동산 매매보다 경매로만 가능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경매로 시세보다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투자형 부동산 또는 실사형 토지로 적합한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현재 8월달 진행되는 파주시 토지 경매 물건 중에 또 다른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8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